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네, 조 장관은 구속된 지 11시간 만인 오후 2시 40분쯤 특검에 다시 소환됐는데요. 소환에 앞서 장관직 사의를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허욱 기자,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 모두 구속이 네, 됐는데 특검 나와 있습니다.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 뭡니까? 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4시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를 시작해 18시간의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두 사람에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정부 비판적 시각을 가진 문학의 인사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두 사람이 명단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법원이 특검의 수사 내용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또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뒤 서류와 하드디스크 파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의혹도 구속영장 발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이 방금 전에 조윤선 장관을 소환했다던데 출석 모습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구속된 조윤선 장관은 오후 2시 반쯤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소환됐습니다. 조 장관은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는데요. 장시간 조사에 대비한 듯 평소와 달리 안경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특검 소환에 앞서 오늘 장관직을 사퇴했는데요. 장관직 사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입을 굳게 닫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조 장관과 함께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김 전 실장과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밤늦게까지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